당신은 악마니까 알 수 있잖아. 그래, 나랑 같이 자. 안 돼. 그럼 당신 좀 지울까? 내가 그 새끼 죽인 다음에 당신이 나 죽여서 지우거든. 그 약속 꼭 지켜요? 지옥을 가려면 지옥부터 가야겠죠? 김수현 경감 DJ 새끼 잘 들어. 넌 내가 직접 잡을 거야. 한채로 사실을 간지나게 진짜 죽여버릴 거야. 설마 악마도 안 돼. 나는 악마다. 악마는 절대 울 수 없다. 저 실망시키시면 안 돼요? 들어가. 혹시나 악마가 사랑에 빠지면 뭐 어떻게 되나요? 배신자에게 죽은 분. 한풍 때문에 눈물이 나네. 한풍 때문에. 뭘 봐? 오셨다고? 누가 있잖아. 잠깐만 그냥. 형사님이 악마와 손을 잡은 이상 많은 걸 포기해야 할 거예요. 부모도생 사주고 혼자 살아남았던 분이나 한다운 일 지금 안 좋은데요? 아니? 지옥 돌아갈 생각하니까 신나서 말할 것 같은데 옆집 남자가 제 앞에서 오는데 저도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 모습을 보면 빛나시 기분이 어떠세요? 심장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가슴이 깊숙한 데서 그 남자분에게 연민이나 사랑을 느낀 적이 있나요? 사랑. 여하튼 개소리 하고 있네. 한다운을 죽여주십시오. 죽여야지. 잔인하게. 누가 될진 모르지만 너와 한다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. 그러면 한다운이 죽겠네. 그 남자분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? 다운이를 이용만 하고 버릴 건지 지킬 건지 선택은 네 몫이 가는 것이다. 악마가 느끼지 못하는 감정은 딱 두 가지예요. 연민 그리고 사랑. 혹시나 해서 말해줬는데 한다운 건드리지 마. 한다운 형사 좋아하세요? 얼마나 사랑해요? 이봐요. 모든 걸 바칠 만큼 목숨도 내놓을 만큼.